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는 단골 미용사의 명의로 차명 투자를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. 오늘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미용사가 당시 민정수석의 배우자였던 정 교수가 주식 거래를 못하니까 계좌를 빌려달라고 했다고 증언했습니다. 권솔 기자입니다. 마스크를 착용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석방 후 세 번째 재판에 출석합니다. 혐의 여부와 상관없이 이제 국민적 정서와 다르다는 얘기는 많았는데요. 정 교수의 단골 미용사가 재판의 증인으로 나왔습니다. 검찰 조사에 따르면 미용사가 정 교수에게 계좌를 빌려준 시점은 지난 2018년 2월 초. 검찰은 공직자윤리법상 재산 등록 의무 등을 회피하려고 정 교수가 차명 계좌를 이용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. 재판에서 민정수석의 배우자인 정 교수가 주식 거래를 직접 못한다며 계좌를 빌려달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미용사의 검찰 진술 내용도 공개됐습니다. 정 교수 구속 일주일 뒤 검찰에 출석해 정 교수에게 세 차례에 걸쳐 4,800만 원 정도를 빌렸다고 진술했던 미용사는 2차 조사 때 정 교수에게 계좌를 빌려줬다며 입장을 뒤집었다고 말했습니다. 사실대로 말하겠다고 조 전 장관과 통화한 사실도 밝혔습니다. 정 교수 구속 전 조 전 장관 내정 보도를 보고 청문회 등에서 차명 계좌가 문제가 될 것 같으니 대여한 걸로 하겠다고 정 교수에게 말한 사실도 증언했습니다. 정 교수 측은 단골 미용사가 돈을 벌 수 있도록 도왔다는 취지로 반박했습니다.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.